네, 안녕하세요. 요번 올해 K리그에 지금 이제 이승우 선수가 그 K리그로 복귀를 했죠. 구다철 선수가 제주로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K리그가 조금 이제 활성화되거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다른 경기는 뭐 지금 그잘 보진 않지만, K리그는 하여간 일주일에 20분 이상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분, 30분 정도만 보면 뭐 대강 어느 팀 경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뭐 잠깐 보다가 마는 편인데, 수원에 이제 수원 FC 경기를 하게 되면 쳐다보게 돼요. 그 개막전부터 지금 수원 경기를 잠깐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이승우가 이제 올해 최대 흥행 카드, 현재 뭐 이동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또 누구 정상빈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해외 진출했기 때문에 국내 점점 이제 구자철 선수들 돌아오고 뭐 기성용도 들어오고 있지만, 어쨌든 흥행 카드 선수로서의 흥행 카드 이렇게 이제 많지는 않죠. 그래서 좀 스타들이 좀 많아지면 좋은데, 물론 이제 스타들 선수들이 이제 해외 진출해서 돈을 벌러 나가는 거를 뭐라 그럴 순 없어요. 그거는 뭐 축구 선수들도 철저한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순 없는데, 어쨌든 이제 리턴을 해서 백승호도 들어왔고 해서 지금 이제 이승우가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수원이 지금 수원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지금 이제 이승우에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승우가 흥행 카드인 거는 틀림없어요. 물론 이제 수원 FC는 어쨌든 올 시즌의 목표가 우승은 아니겠죠. 전력상으로 우승이라고 본인들이 볼지는 않을 거고, 뭐 챔피언스 리그 아니면 스플릿상에서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시즌을 치른다. 그러면 어차피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원 FC에서 이승우를 거액을 주고 데려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경기력 차원의 문제가 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역시 흥행이죠. 수원 삼성과 비교를 했을 때 수원 FC의 구단의 위상을 올리는 방법, 물론 이제 박주호도 있고 외국인 선수들도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수원이 만약에 시즌 초에 지금 이제 성적도 지금 최하위 12위로 기록하고 있고 승이 없이 1무 3패인데, 이러다가 이제 한 두세 경기 정도 더 패가 쌓이고 승이 계속 없으면 11라운드 이제 김도균 감독이 잘릴 수도 있죠. 이렇게 가면 잘릴 수도 있는데, 이승우의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수원 복귀를 하고 나서 11월인가 12월부터 한국에서 훈련이 시작된, 11월부터 했네. 그래서 꽤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쳤고, 그 정도 기간이 충분한 기간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유럽하고 한국은 좀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이승우 같은 경우는 유럽에 오래 있었다고 하면 시즌이 보통 5월달이 끝나면 5월 중순 초에 끝나게 되면 5월 6월을 충분히 쉬고 7월에 소집이 되죠. 7월에 중순 정도 되면 이제 팀이 소집이 돼서 훈련에 들어가고, 이제 프리시즌 훈련에 들어가죠. 그렇게 한달 이상 훈련을 하고 시즌에 들어가는 패턴인데, 그거에 비하면 이승우가 지금 11월, 12월, 1월까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동계훈련, 물론 동계훈련 이제 기후가 별로 한국에는 지금 좋지가 않았겠죠. 추우니까 유럽에서 프리시즌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거는 좀 다르죠. 또 코로나 때문에 해외 전지훈련을 각 팀들이 못 나왔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온전치 않을 거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특히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계훈련이라는 게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동계훈련 동안에 이제 체력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가 되죠. 그러니까 시즌 중에는 사실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힘들지만, 이한 팀이 가장 그 시합이 없이 가장 훈련을 오랫동안 할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계훈련 기간이어서, 뭐 초중고 대학 프로팀 어느 팀이든지 동계훈련 기간 한 2개월 이상을 보통 이제 가장 강훈련을 거치는, 강훈련이란 결국 체력 훈련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강훈련이 되는 건데, 그 체력 훈련을 이제 그 치르고 나면 전반적인 체력 상태, 뭐 피지컬적인 측면에서의 스피드, 근력, 뭐 근지구력, 뭐 또 순발력, 뭐
심폐기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죠. 이제 그 상태로 굉장히 좋아지는데, 훈련이 반복이 되면 이제 결국 피로도가 쌓이는데, 그 피로도 상태에서는 100%의 컨디션이 안 나온다. 특히 온도가 지금 낮 기온이 지난주까지 어쨌든 10도가 잘안 넘어가는 온도였었기 때문에, K리그 경기를 뭐 2시, 4시, 6시 이렇게 치른다고 하면 10도 이하의 온도, 물론 10도 이하의 온도는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기본이죠. 1년 내내 사실 그 기온에서 치러진다고 봐도 되는데, 그 정도 기온에서 경기를 치르면 어쨌든 한국에서 선수생활 오래 했던 친구들은 시즌이 3월 정도에 봄이 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몸이 충분히 이제 말 그대로 웜된 상태, 웜업이 된 상태, 전체적으로 피지컬 차원에서 충분히 몸이 만들어지고 몸이 풀린 상태라 그러면, 시즌이 이제 3월 중순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기온이 10도 이상, 15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낮 기온이. 선수들이 컨디션이 훨씬 지금보다는 좋은 상태에서 치러지고, 또 이제 그 장기 동계 훈련에 따른 피로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상태에서 좀더 좋은 컨디션에서 몸이 좀 가벼운 상태에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올해는 어쨌든 시즌 일찍 시작했고, 그다음 기온이 낮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충분한 선수들의 이제 페이스가 올라오지 않았다. 뭐 제가 보기엔 이승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겨울에 시즌을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처음이었을 테니까. 자기 축구 인생에서 중학교 이후로는 처음이겠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그 이승우의 최근 경기, 뭐 교체 출전이 돼서 뛰는 거를 보면, 재능 자체는 역시 확실히 있구나. 그 재능이 현재 기존의 K리그 선수를 능가할 정도냐 아니냐 하는 거에는, 뭐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하여간 공을 다루고, 공을 가지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들, 플레이들을 보면 확실히, 재능은 있구나. 다만 이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애가 작아 보이죠. 작고, 왜소해 보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수원 FC에서 김도균 감독이 하는 플레이는 이승우를 넣게 되면 전방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원톱, 투톱 자리 정도의 스트라이커. 내려온다고 해도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 정도까지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승우의 과거에 가장 잘했던 포지션이 그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승우가 18, 19살에서 지금 이제 21, 서너 살까지 올라갈 정도에서 18살에서 플레이가 멈춘 게 아니라 성장을 했다고 치면, 지금과 같은 경기 패턴으로는 이승우가 K리그에서 살아남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원 FC에서 이승우를 활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이승우를 앞쪽에다 두고 오픈에다 공을 주거나 아니면 이승우 발밑에 주기 나거나 하는데, 이승우가 공을 잡고 상대와 스피드 경쟁을 동반한 피지컬 싸움을 하거나 해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슈팅을 하는 식의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 모양을 보이냐면, 이승우가 동료, 그러니까 2선에 이하에 있는 선수들 동료들로부터 공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쉽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받은 다음에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날라오는 공들이 오픈에 떨어뜨려서 경합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돌아서 공을 받자마자 돌아서서 치고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항상 수비수들과의 경합 상황에서 지금 공을 어렵게 받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이승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승우가 지금 어렸을 때 잘했던 거는 치고 나가는 거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메시가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선수였다, 바르셀로나에서 최근 10년간. 근데 메시가 원톱으로 최전방에 나가 있지는 않죠. 포지셔닝 자체를 보면 늘 미드필드 쪽으로, 공격 미드필드 이쪽에서 플레이를 시작하고, 거기서 플레이를 시작해서 드리블과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서 득점을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메시 같은 경우는 뭐 스트라이크라고 보진 않으니까. 예를 들면 레반도스키라든지 호날두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뭐 웨스트햄의 안토니오다,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 보이죠.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루카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승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파워포드 경쟁을 할 수 있는 우선 피지컬 조건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승우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고, 이승우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빼내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공을 미드필드 쪽에서 좀 쉽게 잡고 편하게 잡은 다음에 주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1대1 상황이 아니라 1대1보다 훨씬 쉬운 2대1 돌파를 통해서 플레이를 펼친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공격 미드필더의 오른쪽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가운데를 맞는다든지 한쪽을 통해서 경기를 전개를 시켜서 이승우가 골을 단순하게 넣는 부담, 그러니까 포드로 전방에 투입이 되고 나서 상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K리그도 뭐 유럽의 선수들도 못지않게 수비수들은 워낙 장신화되어 있고 피지컬이 뛰어나니까 지금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할 때 보면 애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대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경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이승우한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승우한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거는 결국 수원 FC 쪽에서 봐도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보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지금은 이승우의 스피드나 그 다음에 힘 자체, 그러니까 이 몸싸움에서 이겨낼 만한 충분한 힘, 그 다음에 다리의 길이, 그 다음에 단거리에서 스프린트에서의 순발력, 민첩성 이런 것들이 현재 K리그 12개 팀 통틀어서 포백 어느 팀이든지 최소 4명의 수비수와 이승우의 피지컬을 비교했을 때 이승우가 나머지 전구단 수원 FC를 포함한 모든 팀의 수비수들의 피지컬을 능가할 정도가 있냐? 그럼 없다. 그러면 이제 기술인 거죠. 근데 기술인데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퍼스트 터치에서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푸트워크 이런 것들이,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승우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공이 이승우 쪽으로 가는 거는 전방으로 예를 들면 역습이 카운터택이 돼서 이렇게 역습으로 나가게 되면 전부 다 오픈해서 경쟁을 펼쳐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승우가 갖고 있는 걸 충분히 보여줄 수도 없고 공을 나누는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골도 넣을 수도 없고 팀에 도움이 된 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 생각보다 지금 뭐 그 선수들 간에,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선수들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이 선후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친구가 분명히 우리나라 상황에 잘 적응을 하고 원래 그렇게 했었으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어쨌든 또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른 큰 매너상의 큰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비율 잘 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심판의 항의 이런 부분이 있긴 했죠. 그것도 제가 홍정호와의 그 걸리는 거는 PK를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도 보면서. 근데 뭐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밟혔거나 했으면 잘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승우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아니면 더 많은 거를 수원에다가 안겨주는, 그러니까 최고액 연봉 선수이기 때문에 이승우 입장에서도 뭔지 모르진 않는다고요. 그런 거는 자기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본인의 현재 포지션상의 위치가 썩 좋지는 않으니까 이승우를 그런 식으로 활약하는 거에서는 조금 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 과연 그러면 공격 미드필드로 내려서 플레이를 하는 쪽이 어떠냐. 사실은 키가 작고 드리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은 사실 전방에 최전방으로 가서는 좋은 결과를 못 만드는 경우가 많죠. 아예 윙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공격 미드필드라는 건 어쨌든 공을 가지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드리블과 패스를 동시에 다 잘해야 되고 그 다음 드리블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과감하게 드리블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상대를 한두 명 정도 제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공을 잡아야 되고 근데 포드, 전방 포드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항상 수비를 등을 뒤에 달고 등을 쥐고 모든 플레이를 다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피지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구단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승우의 능력을 현재 능력과 그 다음에 현재 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단에서 판단하는, 그 코칭 스텝에서 판단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승우의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포지션만 약간 변경시켜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공을 다루는 센스 이런 것들은 있고, 그 다음에 몸 신체적인 피지컬 조건이 키가 작다고는 하지만 아주 작은 편도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사실 유럽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피지컬이긴 해요.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거고, 어떤 정도의 그 피지컬의 보강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따르는 것뿐이어서, 조금의 포지션 변경이 있기만 하면 이승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재능은 꽤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코칭 스텝에서 계속 이승우를 전방으로 내보내서, 최전방 쪽으로 내보내서 스코링을 할수 있도록 득점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공격 미드필드 위치에서부터 공격 작업을 시켜서, 슈팅이라든지 이런 더 다양한 플레이를 좀더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선은 이승우가 좀, 팬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K리그 전체 흥행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이승우의 현재 몸 상태가 후반 교체라고 해도 투입을 할수 있는 정도고, 수원이 당장 뭐 시즌 초에 뭐 지금 어쨌든 지금 뭐 4경기 쪽에서 승이 없으니까 김동인 감독 입장에서 보거나 하면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선발로 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승우는. 그러니까 60분, 50분 뒤에 교체를 하더라도, 오는 팬들을 위해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수원 쪽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높은 금액을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팬들의 기대치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 말씀드렸지만 프로 축구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팀을 후원해주는 많은 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승우가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른다고 하면 경기장에 안 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제일 흥행 카드는 이승우고, 이승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텐데, 경기장 갈 때마다 이승우 선발로 안 나오게 돼서 3경기, 4경기, 5경기 반복이 되고, 시즌 내내 반복이 되고, 벤치에 앉아있다가 후반 60분, 70분에 투입이 된다. 그러면 구단으로서, 물론 뭐 코칭 스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구단 차원 아니면 팀 차원에서 아니면 리그 전체 차원에서도 이거는 상당한 마이너스가 아니냐. 만약에 몸이 안 된다고 하면 충분히 준비를 시켜서 올리는 게 맞고, 몸의 상태가 다른 선수와 큰 그거 없이 실제 경기에 현재 그 즉각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선발로 내서 출전 시간을 더 늘려주고, 그러면서 포지션을 중간중간에 변경시켜주면서 활동폭을 넓혀주는 게, 물론 수원이란 팀이 이승우 하나를 위해 존재하는 팀은 아니지만, 수원에 가장 많은 돈을 들였다는 거는 그 선수로부터 구단이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죠.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 플레이의 결과로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 이승우를 관리해야 되지 않나, 팀 차원에서는. 항상 아쉬운 점이, 그러니까 경기가 하게 되면 딱 수원 경기 틀었는데 선발 라인업을 딱 봤는데 빠져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안 봐요. 안 보다가 어차피 전반 45분에 교체 가능성은 없으니까 후반에 투입되는지 보고, 후반에 딱 투입되면 그때부터 이승우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실제 경기장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래서 뭐 사전에 뭐그 선발 라인업이 그 경기 뭐 하루 전에 이렇게 공개되고 이런 거는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팬들이 충분히 요구하는 것들, 물론 그래서 이제 김종인 감독도 계속해서 이승우를 빨리 적응시키고, 뭐그 다음에 이제 팬들에 대한 뭐 호응 이런 거를 호응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잘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정도의 이승우 플레이면 나쁘진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폭을 넓혀서 좀 다양하게 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승우에 대한 뭐 개인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뭐 크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승우가 뭐 한국 축구의 미래인 것처럼 떠들어댈 때, 제가 예상했던 건그 정도까지는 안될 것이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 선수는 망가지기 쉬운 선수다 이렇게 봤던 거였는데 재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기본적인 갖고 있는 재능 자체가 없는 선수다. 그래서 폄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K리그 전체 흥행도 그렇고 이승우 아니면 수원FC 차원에서도 이승우의 활용방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강인 경기를 보면 거의 이제 선발로 못 나오죠. 다시 이게 이제 워낙 그 플레이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운동을 할 때 느끼는 거지만 공을 잘 다루고 하는 능력하고 실제 경기에서 경기를 잘 수행하고 소화내는 이 능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강인이 보여줬던 20세 이하 월드컵 이런 데서 보여줬던 것들을 성인 무대에서 충분히 발휘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봤었었고 그것도 거기에 이제 플레이가 굉장히 단조롭다 너무 패턴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의 한계가 있다라든지 뭐 스피드가 느리다라든지 그런 점들이 결국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 90분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수 있는 것들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워낙 그 다채롭고 많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 한계가 올 거라고 봤는데 역시 지금 이강인이 풀타임 주전 팀을 옮겨 마요르카로 옮겨 와서도 지금 오히려 안 좋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강인도 개선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마요르카에서 한 해 정도 한 시즌 더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주전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렵다고 보고 못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또 거치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대했던 4년 전만 하더라도 3-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축구에 가장 기대했던 미래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했던 두 선수가 동시에 월드컵에 못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아쉬울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선수가 좀 더 잘해주길 바라지만 역시 이 프로의 무대라는 게 한국이든 어디든 만만치 않은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하는 거를 한국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황희찬도 활약을 꾸준히 선발 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페드로 네투가 지금 다시 복귀를 했는데 부상 이후에 지금 네투의 그 플레이가 부상 전과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울버스 경기를 볼 때 페드로 네투가 선발 출전을 해도 이거 다시 전성기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 기량이 회복이 될까 단기간에 지금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이제 부상 상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됐다고 해서 경기 출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페드로 네투가 지금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 황희찬이 왼쪽으로 치우쳐서 플레이를 하는데 네투가 다시 왼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황희찬도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포지션에서 그리고 이제 포지션에 그리고 추가 골이 계속 안 나온다고 하면 생각보다 울버스도 지금 멤버가 나쁘진 않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고비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뭐 이승우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황희찬도 그렇고 해외 진출해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